오늘의 주제는 연신내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세권 개발에 따라 수익률 최소한 더블 이상 기본으로 받아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연신내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에게 투자 가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와 정부, 은평구청에서 연신내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지역적인,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GTX A노선 공사 중에 있고요.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뭔가가 추가됐을 때 정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바로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실투자금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 정말 7, 8천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정말 24평, 15억대까지 갈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부와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연신내 역세권역의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강북에 있는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해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세권역의 입지를 만족하는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요. 이 높은 용적률에서 일부는 일반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서울시의 그런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은평구청 또한 3호선과 6호선 GTX 연신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이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3호선과 6호선 뛰어난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 신분당선 연장선을 개통이 되는 4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역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화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들, 상가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통합개발 또는 부분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개발 계획이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 3년 후면 눈에 가시화가 된다. 그만큼 앞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선투자자에게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대형 교통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그냥 발표만 한 게 아니고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전철 교통이 신규로 개통되는 지역이 가장 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GTX A노선 연신내 역세권 바로 다음 정거장이 서울역 도심권이죠. 두 정거장이 삼성, 세 번째가 수서, 네 번째가 판교역입니다. 판교역까지 30분대면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GTX A노선 개통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고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GTX A노선 중에서 거의 대부분 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연신내 역세권만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연신내 역세권 소액으로 재개발 사업과 GTX 개통의 호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강남역 신사역에서 용산을 거쳐서 연신내 독바위 역세권까지 신규로 개통된다. 신분당선 다들 아시겠지만 황금 노선입니다. 왜 황금 노선이냐. 강남의 핵심 지역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확실한 노선이고요. 수도권 남부 지역의 가장 큰 가격 상승을 보이는 지역이 신분당선 개통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분당선 용산과 이런 연신내 독바위 역세권까지 개통이 됐을 시에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지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플러스 알파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다. 라고 정답을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보시면 은평구청에서 연신내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연신내 역세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서울시 정부 은평구청에서도 이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가능성뿐만 아니고요.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을 확실하게 밀어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 교통 호재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재개발 사업 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새 아파트 요즘에 기본 20억, 30억 가기 때문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직접 알아보시면 투자할 용기가 안 납니다. 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이 프리미엄이 5억에서 입지가 좋은 한강변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붙어 있습니다. 다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하고 싶지만 투자를 할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연신내 역세권 이런 포기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세를 안고 실투자금 한 7천 정도만 투자하시면 향후 5, 6년 정도, 물론 시간은 투자하시겠죠. 하지만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불광 5구역 같은 경우도 구역 지정된 지 좀 오래됐지만 사업은 좀 많이 좀 지체가 됐지만 더블 역세권 또 GTX 개통이라는 호재를 안고요.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을 대표하는 메머드급 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프리미엄이 6억 이상 붙어 있는데 입주 때까지는 최소한 8억에서 9억 이상의 그런 프리미엄까지도 붙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역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앞으로 GTX가 개통되고 바로 옆으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 주변 지역에 2000세대 넘는 브랜드 아파트 지금도 12억, 13억 정도 가고 있는데 입사평 15억 안 갈까요? 그 이상 갈 수가 있겠죠. 그만큼 투자 가치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런 다양한 투자 가치와 개발 가치를 갖춘 지역이 연신내 역세권이다. 그만큼 가성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투자 포인트 마지막 세 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성비 정말 갑입니다. 정말 1억 미만에 7천만 원 투자로 해서 정말 15억에 이상 갈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 공공 방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고요. 민간 방식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방식, 민간 방식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 방식 좀 중장기적인 투자, 또 투자 금액은 좀 1억 이상 좀 더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 매매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할 지역이 바로 어디다? 공공 방식이고요. 민간 재개발 방식은 그런 규제가 전혀 없죠. 2000세대, 3000세대 넘는 브랜드 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에 대한 규제가 없는 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민간 방식의 재개발 방식을 선택하셔라. 따라서 본인의 투자 금액 또 투자 성향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역을 선정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지역 선정하는 것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상권이 워낙 발달돼 있거나 신축이 많은 지역들은 재개발이 어렵겠죠. 또 일부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을 한다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토지 매입을 10%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 그런 지역은 배제를 하시고요. 순수하게 공공방식이나 민간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 지역 중에서도 좀 검토해드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소액으로 정말 15억이 넘는 2000세대 넘는 GTX 역세권을 걸어다닐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걸어다닐 수 있는 초역세권역의 아파트 집주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집주인 또는 자제분들에게 미리 투자해 놓으셔서 정말 20, 30대 자제분들 집 걱정 안 하고 정말 그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